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오늘 정희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하루 같이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이게.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 지역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주택이 침수된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구저, 평대리, 세화 그리고 상도 지역에 주택 침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저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택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참 걱정할 게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강화도와 인천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서 이제 열병 소식들, 그러니까 이제 확진 사례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네, 이 돼지 양돈 산업하면 제주의 그 감귤 산업과 함께 기간 산업 아주 생명 산업이잖아요.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굉장한 지금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 제주 청정돼지 끝까지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거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서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제주에는 절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9월 27일 순서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소식. 우리 항상 씩씩한 은영 씨, 은정 씨 기대돼요. 은영 씨래, 은정 씨. 네, 은영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좀 저의 이름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는 참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 중에서도 하나가 돌이 아닐까 싶은데 돌 문화가 제주에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는 직접 보기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고 왔습니다. 바로 제주 돌담을 쌓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난데없이 원도심 주택가 골목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어요. 급히 달려왔습니다. 뭐하러 갈 건데 이 동네 골목길에 불렀어요? 오늘은 돌담을 쌓을 거예요. 네? 돌담? 이곳에서요? 아니 뭐 돌담이면 뭐 시골길에 쌓는 거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돌담 아닌가? 일단 가 보시죠. 주택가인데. 아, 이거 납치당하는 거예요? 네, 뭐 알려주시지도 않고 일단 가보자는 얘기에 가긴 갑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시멘트 담벼락뿐인데. 어? 그때? 돌담인가? 아이고. 평범한 2층 주택에 완전히 허물어진 담장을 발견했는데요. 야. 역시나. 돌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큰 돌들을 어이구. 이리저리 옮기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만만찮아요? 아, 저 아닙니다. 이분이 오늘 저의 사부, 돌담학교 교장 조한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장인 같아요. 네. 또 제주하면 돌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제주 고유의 문화, 이 돌을 저도 오늘 쌓는 걸 돕겠습니다. 근데 돌이 이렇게 이거 솜덩이도 아니고 되게 무겁잖아요. 체격이 돌릴 할 만한 체격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말라 보여도 그래도 제가 말근육이거든요. 말근육. 보실래요? 아, 정말 다리 근육 같은데요. 그리하여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 부터 펼쳤죠. 야. 또 기초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또 제가 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힘을 보여드릴게요. 말라보시죠.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뭐 맨날 지면서 대결이야. 다 이긴데. 근데 한 진짜 저게 진짜예요. 진짜. 네,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될까요? 네. 네, 하지만 제가 또 물러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돌들기 도전했는데 이게 10kg이 좀 넘어 보이는데 저걸 든다고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꿈쩍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돌 보시면 이 양쪽으로 쌓는 겹담이거든요. 이 사이를 이런 잔돌로 잘 채워야 돼요. 그렇죠, 잔돌도 그게 있죠. 되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잘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요. 네, 소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잔돌 채우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잘 맞는 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요거를 수십 번 했는데 만만하게 볼 작업 아니었습니다. 땀 나요. 제 작업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돌은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아니, 준 건데. 이거는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아, 구분도 못해. 이거 현마 아니에요? 돌로 안 맞은 게 어디예요, 시멘트로.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진짜 졸았나 봅니다. 현마이라니 정말 상쾌했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있는 게 우리 제주 돌담이더라고요. 아쉽게도 골목주택 대부분이 이렇게 시멘트 담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작업은 더 특별해 보였는데요. 고수들에 의해 어느덧 돌담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다. 정취가 달라져요. 그전부터 늘 생각했던 게 제주도 이런 도심 속에 있는 시멘트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돌로 하게 되면 정말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이건 재밌는 작품이다. 작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돌담을 쌓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른 제주 현무암으로 쌓는 돌담. 그 모양과 결을 살려 쌓다 보니까 제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네. 제주도의 그 돌담은요, 육지의 돌담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밭에 가보면 네. 그런 밭담이나 뭐 집 울타리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담이에요, 한 줄로. 근데 육지 쪽에는 그렇게 외담으로 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겹담이에요. 근데 제주도도 그냥 이렇게 탁 잡으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또 이렇게 이런 공기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딱 얹어놓으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예요. 이번 돌담 작업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분이 집주인이십니다. 함께 일도 거두시면서 애착이 대단하시던데요. 돌담을 쌓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젊으셨을 때부터 수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집을 비운 지가 오래됐어요. 돌담을 쌓으면서 시멘트칠을 안 하고 그냥 돌로만 쌓는데 집에 있는 돌들은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하면 돌이 딴 데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돌담을 쌓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집이 되네요. 우와 멋있다. 돌을 좋아해서 평생 수석을 모아오신 어머니. 어머니가 모은 이 돌들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물론 나지막히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머무시기를 바라는 아들의 깊은 효심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머니 감동하시겠어요. 이 댁의 사연을 알고 있는 이웃들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지금 집주인하고 너무 맞는 일, 컨셉이 맞는. 그래서 나는 이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시멘트 바닥보다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돌담 바꾸세요. 참 길고 오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기진 느낌 했죠. 또 봐, 또 봐. 과한 거 봐. 아니었는데 지금 이만큼 싸우고 실제로 지금 쌓고 있는 건데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지금 몇 시간 지나고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지문이 보이는데요? 단백질 보충 필요합니다. 저건 살짝 제가 네, 인정할게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치킨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고.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그렇죠. 피로가 싹 가시는 게 와, 이곳에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은 전통 문화의 돌담에 특별한 관심과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시작한 지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약간 유명한 작곡가 분이라고 저 얘기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혹시 차를 몰고 다니시면 라디오에서 렌터카 CM 송. 네. 땡땡 렌터카 타고 가. 오. 아. 렌터카 타보자. 제주의 시작은 아마 돌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주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 또 약간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도움을 얻고자 돌담 쌓는 일이 더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끈기와 정성으로 이루어진 돌담 작업. 이제 끝이 보입니다. 사이사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나흘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태풍과 변덕스러운 날씨로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끝내 이렇게 멋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소박한 듯 다정한 돌담, 제주의 자연을 닮아 있는 것 같죠? 그냥 하나의 작품이더라고요. 높이를 낮춰서 안에서도 바깥 풍경이 그대로 들어오는 듯 인간적인 돌담. 어머님도 참 좋아하시겠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도심 속에서도 이 울타리만이라도 돌담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시내를 걸으면서도 야 여기 진짜 제주도구나 뭐 이런 이제 되게 느낌이 정말 제주스럽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정말 이런 시멘트 담을 허물고 저희도 돌담으로 또 이왕이면 약간 나지막하게 해서 해주면 정말 정감 있는 이 도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나 있었던 제주 돌담.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높고 건조한 시멘트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낮고 편안한 제주 돌담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한결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시멘트 담이 있는 골목을 가면 사실 좀 삭막해 보이는데 저렇게 돌담이 쌓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을의 정취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은정 씨는 은정 씨 때문에 우리 화산섬 제주가 아니라 시멘트섬 제주가 될 뻔했잖아요. 그거 하나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아니, 솔직히 제가 현무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무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딱 거기 맞는 그 위치, 그 전문가분들이 큰 돌들을 세우시면 제가 요 사이사이 받침돌이라고 하죠. 잔돌들을 세우는 건데 나름 찾은 거예요. 찾은 건데 그게 시멘트였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네. 근데 진짜 많은 지혜와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게 농담을 한 거고요. 사실 제가 그 돌담 쌓는 거에 일당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당만큼은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말 일을 했어요. 예.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게 사실 돌을 든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아유, 저희 선생님 가장 잘하시지 않을까. 아, 또 저 정도 돌을 들려면 이 정도 등치는 돼야 되는데 우리 은정 씨가 가가지고 아이고 이쁜 손도 다치고 그러실 텐데 정말 이 돌담하면 저는 제주도 사람으로서 이 골목골목마다 이 돌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숨바꼭질하면. 꼭 숨, 맞아. 제일 숨기 좋은 데가 돌담 뒤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가로등이. 저도 그 제주 처음 들어왔을 때 돌담 쌓는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마스터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전통 방식의 제주 돌담 쌓기라는 게 아래는 자박한 돌로 쌓고 이제 위로는 듬성하게 큰 돌을 쌓아서 바람이 통할 틈엉을 만든다. 그래서 유연함과 견고함이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모든 서 있는 것들이 오래동안 서일 수 있는 지혜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지혜를 배우고 오셨군요. 예.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꼭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독식. 근데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고 우리 제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네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훈 씨가. 네. 예. 자, 이런 돌담이 사실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승돼야 할 우리의 제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돌담 쌓는 것도 배우시고 전승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돌담 얘기를 넘어서 우리 좌 선생님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곳은 돌담이 그냥 사방팔방 다 있는 곳. 표선면 성읍리, 성읍리 마을로 다녀왔습니다. 성읍을 다녀오셨어요? 네, 돌담 위에 초가집이 다 이렇게 있는. 예. 아, 정말 향토 음식부터 정말 제주 말, 말고기, 제주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까지 제가 먹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에 먹방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먹방신님, 제발! 오늘은 제가 고기만 먹을 수 있게 제발 고기만 내려주세요. 아, 이거 신내린 것 같은데. 아, 오늘 소원 성취합니까? 내가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제주의 고기들을 선사하노라. 진이 아닌가요? 말라도 진이 아닌가요? 꾹! 진입니다. 이야, 오늘 스펙타클한데요. 그러게요. 여러분 하세요. 맛있겠다. 저거 다 먹었다고요? 저에게 고기를 허락한 이곳 성읍 마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오케이, 육즙 파티. 따뜻한 국물로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기. 네. 성읍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강발을 이렇게 끓여놓은 족탕, 족발, 족만 후구려서 진한 국물을 냈다는 거. 후구려낸 족탕 한 그릇, 모유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순수한 맹탕이에요, 맹탕. 순도 100%를 자랑하는 족탕. 그렇지, 여기에 간을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내 미각 지뢰. 지금 국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젓고 있는데, 야, 저 걸쭉함이 느껴져 그냥. 진짜요? 이거 무슨 스프, 스프죠, 스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열이 팍 나가지고 이제 뜨끈뜨끈. 왠지 먹고 싶다. 이거야 바로 진짜 보양식이죠. 저거 먹으면 돌담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바깥 하셔야죠.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친구, 그냥 걸쭉하게 그냥 마그마가 그냥 내 안으로 그냥 들어가듯이 푹푹푹 들어가고. 난 저런 표현력이 좋더라. 그럼 이 양반은 누구의 것이냐? 넌 역시 제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뭔가 흡사 그 도가리탕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 짠데? 야들야들한 아강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대지 않고도 뼈가 저절로 분리됩니다. 아, 발골하는 거예요? 와우, 정말 부드럽습니다. 냄새 하나 안 나. 절대 냄새 안 나. 이거 진짜 그냥 도가니탕. 와우. 그 다음은 제가 고기. 과 선생에게 고기란 맛있겠다. 나의 인생 고기 반찬. 고기 is my life. 야, 오늘 잔치네요. 고기 반찬.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지상 최대의 오케스트라. 야, 카라얀 같습니다. 아, 오늘 좌 선생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었을 때. 굉장한 육즙을 쏟아낸다. 아, 예전엔 그죠, 이런 그죠? 목살은 응? 목살 이 위에 덜미살 이 부분을 회로도 먹었던 게 돼지고기예요. 맞아요. 예. 맛있겠다. 박수가 나오죠. 육즙이 한 육즙 막 튀어나오네. 아. 아니 갑자기? 아니 첫 끼부터 지금 너무 좀 헤비하게 드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어디예요? 기름칠 좀 했으니 이제 좀 더 담백한 고기를 맛볼까요? 렛츠고기! 말고기! 아, 말고기요? 와, 말고기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요? 네. 정말 맛있는데.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말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 이곳은 말고기 전문점을 제주에서 최초로 운영하신 그런 식당입니다. 뭔가 이게 뭐 찍어 먹으라고 간장 종류 같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뭐예요? 뭔데 그냥 마셔요? 어? 힘이 불끈! 왜요? 야, 아, 진해! 말뼈 액기스! 이 말뼈 그리고 말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직접 다 만드시는 일단 음식을 먹어봐야죠. 족탕이 구수한 맛이라면 말사골탕은 어떤 맛일까요? 야, 여기 칼국수를 먹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꽁 메밀과 그 제주 전통의 그 꽁 메밀과 칼국수와의 그런 맛? 깔끔한, 담백한 그런 칼국수 맛, 그런 국물 맛입니다. 말갈비찜이 달짝지근한 간장옷을 입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깃결 사이로 촉촉히 밴 양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번엔 육회 맛보러 가죠. 어, 육회까지. 육회 맛있겠어요. 말육회 맛있습니다. 와, 마그마 분출. 진짜 육회 분출. 촉촉한 육회 노른자 마르기 전에 잽싸게 후룩. 아, 시원하다. 이 감칠맛, 이 쫙쫙 달라붙는 이 맛. 아, 예. 네, 그죠. 그렇게 리액션이 나오지요. 육회라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육사심이죠. 대박. 간장에다가. 사심. 야,
말고기는 소고기와 좀 달리 이 담백함이 정말 좋아. 말고기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맛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렇게 돈가스 한 박스까지 먹었는데 고기의 냄새라고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겠어요. 질기다라는 맛, 뭐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오, 이 말고기의 특징 아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함유돼 있어서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저지방에 굉장히 좋은 그 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예요. 성업에 오면 먼저 말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제주의 최초로 말고기 전문점을 시작한 곳입니다. 와. 이곳의 진짜를 만나보았고 고기로 시작해 고기로 끝내리 고기의 길은 창대하도다. 맛있게 매운 고추장 양념 아낌없이 들어간 양념 불고기 되겠습니다. 오늘 뭐 특집인가요? 육즙 파티. 네, 성읍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흑돼지 두루치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우, 파채가 지금 파가 엄청 많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념된 이렇게 뭉뚱뭉뚱 썰어진 이렇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쑥전 참 좋아요. 쑥전. 요즘 전에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지. 또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거 빠질 수 없지. 야. 제주도 그 좁쌀 막걸리 아세요? 좁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말이 지글지글 볶다가 파에 숨이 죽으면 여러분 골든 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 기도빨 잘 받았어요. 콸콸콸. 소리 봐. 소리 봐. 행복한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두루치기 국 가지는 소리. 다음 듣고 싶은 만큼 만들어요. 이거 그냥 밥도둑. 맞아요. 와, 정말 일단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더 밥 볶아 먹기. 원래 그런 거 아니? 지금 이쯤 되면 다 넣읍시다. 그냥. 고기와 야채궁합 환상이죠. 고사리 좋죠. 특히 성읍마을에는 고사리와 고기를 같이 내오는 식당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기름에 볶은 야채 어찌 맛이 없으리요. 두루찌개에 넣는 이 고사리 굉장히 독특합니다. 와, 지금 양념에다가 같이 볶아지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더 단맛이 더 증가하는 듯한 느낌? 신개념 쌈에 도전한다. 쑥전 돌돌 말아 입으로 직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고기는 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쑥탕이 싹 하면서 이 겉에 쫄깃쫄깃한 게 모든 재료의 맛을 다 느끼게 해줘. 정말 이 음식만 먹어봐도 그리고 이 반찬만 먹어봐도요. 20년 한 그런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초가집의 기운을 받으면서 먹는 정말 달콤하고 꿀맛입니다. 후선면 성읍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신의 가호가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예,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싶네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으면 우리가 복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좌 선생님은 정말 복을 그냥 갖고 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 느낌에. 항상 단백질 섭취는 뭐 항상 필수죠.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말고기가 조금은 좀 질기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저도 집에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을 때는 굉장히 즐겼어요. 근데 저기는 굉장히 요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말고기 부위마다 요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질기다는 이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뽀얀 국물이. 와. 근데 아강발이나 족발도 사실 잘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누린내가 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각종 한약재라든지 냄새 안 날게 하려고 한약재나 이런 거 많이 섞어서 족발을 삶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약재도 아닌 무슨 양념도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한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게 바로 그 저기 내공 아니겠어요? 요식업의 내공. 이번에 성읍의 이제 식당들을 다 돌아보는데 정말 그 내공들이 음식에 대한 내공이
정말 대단 대단 훌륭 훌륭. 선생님 식사하신 내공도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좌 선생님이 맛있게 입으로 드시는 걸 봤지만 화면만으로 봐도 우리 눈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소식 감사하고요. 네. 자 이제 슬슬 LTE 현장을 한번 네.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서귀포 70리 축제가 열리는 그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장인정 아나운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는 자구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살짝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뒤를 보니까 그래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도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서귀포 70리 축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비록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비도 축제 참가자들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제 참가자분들께서 더 빗속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퍼레이드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70리 축제. 이번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조직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정말 다양하게 꾸며졌다고 들었는데 특히나 이 거리 퍼레이드에 굉장히 힘을 주셔서 신경을 썼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올해로 25회째 축제를 맞이해서 시가행진에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이 선발해가지고 오늘 거리 퍼레이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70리 축제가 무려 25번째나 계속되고 있는 정말 역사가 있는 축제잖아요. 네. 올해는 다른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주어 말러기 대회 그리고 이 마당놀이 경연대회 그리고 또 그 해수냐 섬돌이 예,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아, 전국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 저희 도민 여러분, 많은 행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향토 음식점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향토 음식도 드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빗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 이번에 아주 성황리에 열릴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빗속을 뚫고 다양한 퍼레이드들이 전혀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곳에는 다양한 플리마켓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구경거리들도 있고 또 마을의 전통, 마을의 어떤 특산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퍼레이드들도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참가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한 생선을 들고 계신데 이게 어떤 생선인가요, 선생님? 아, 이것은 서귀포 남원읍의 태영일이라는 마을에 낙금바리로 잡고 있는 옥돔이라는 생선입니다. 아, 저도 옥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옥돔이 남원의 특산품이었군요. 네, 남원읍 태영일이에 굉장히 맛도 있고 고가에 판매됩니다만은 굉장히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아, 네, 또 오늘 거리 퍼레이드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한 7년 참여해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서귀포의 70리 축제가 우리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시켜주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하시는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는 꼭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귀포시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고요. 잠시 후 8시부터는 정오 희망곡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도 축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주말에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두 참여해주시면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구리공원에서 장인정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고요. 70리 축제에 참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먹을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한 순서죠. 제주의 소중한 생명수, 제주의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요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주의 물,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제주 지하수의 함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의 물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오늘 막 식사를 끝냈어요. 이거 다 먹어요. 전하면 맨날 싸워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까? 내기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내기에서는 이겼지만 그냥 물을 틀어놓고 머리도 감고 씻으시네요. 샤워는 물이 많이 쓰이긴 하는군요. 한편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 중인 누나. 하필 이때 전화가 걸려오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 30분 있다 나갈게. 어딘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아, 몰라. 지금 누구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야, 빨리 넣어. 너 거기서 살 거야? 야, 너 또 총 쏘지? 진짜 어지간히 해라, 진짜. 아, 누나가 내 기분 알아? 어? 잘생긴 내 마음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네네. 가수 납셨네, 가수 납셨어. 이 와중에 수돗물은 계속 틀어져 있네요. 아이고. 여러분의 물 사용 습관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귀중한 제주의 물. 지금 당신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과거 물허벅을 지고 먼 길을 걸어 다니며 물을 날라야 했던 제주 여인들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물이 정말 귀했던 시절이죠. 아침에 한 5시쯤에 독굴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근에 그거 시청 가근에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작던 혼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아침이 5번 저녁 때 5번 학생들이 그 삶을 체험하기 위해 모였는데 옛 어른들의 고생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 물 허벅 항아리 있죠? 예, 저 항아리에 물이 몇 리터 정도 들어갈까요? 20리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리터, 네, 정답입니다. 한 번에? 실제로 20리터의 물이 들어간 물 허벅을 쥐고 돌아볼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번쩍 손을 든 세 명의 학생들. 물 허벅지기 체험에 도전했는데요. 일단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냥 제 책가방 같고.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엄청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아, 이 정도야 뭐 껌이죠. 실제 허벅에 들어가는 물의 양인 20리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묵직해진 허벅을 어깨에 지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우리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출발! 무거울 것 같아요. 처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여학생. 400m를 한 바퀴 돌더니 벌써 지친 듯 하네요. 지금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제 안에. 그만둘까, 계속할까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구부시지 않나. 너무 무겁고 너무 외롭고 어깨도 너무 아파요. 저희 할머니가 이랬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학생이 걸은 거리는 겨우 2km. 과거 어른들이 물을 길러 다니던 거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저기 허벅을 쥐고 네, 인터뷰할 기운이 없는지 다섯 바퀴를 걸어봤는데 네. 어떤가요? 소감? 아, 처음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진짜 중간에 진짜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번엔 외롭지 않게 두 친구가 함께 걸어보기로 했는데요. 가득 찬 물 허벅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어떤가요? 뭐 아무 힘든 건 없는데 어깨만 조금. 사실 예전엔 10살 남짓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길어 왔는데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네, 걸어보니까 어떤가요? 와, 이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절반했는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하루에 못해도 다섯 번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네네. 어땠을 것 같아요? 고향을 버리고 딴 데로. 고향을 아니, 처음에 그렇게 센 추룩하더니 껌이라며. 진짜 조금이라도 더 아낄 것 같아요. 저는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중한 걸 잊고 살지 않았나. 그 말이 맞아요. 물 허벅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 조금이라도 더 담아오려고 했던 소중한 물. 지금은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 쓰는 물의 양이 얼만지 제대로 가늠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물 얼만큼이나 쓰는 것 같아요? 몇 리터? 일단 세수할 때도 쓰고 양치할 때도 쓰고 목욕할 때도 쓰니까 한 5리터? 하지만 놀랍게도 제주 도민 한 사람당 하루 물 사용량은 313리터랍니다. 전국 3위죠. 전국 평균보다 좀 사용량이 많은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 돈에서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량을 우리 돈의 그 주민등록상 인구로 나눈 값을 71을 급수장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내 관광객들 그 유동 인구는 안 잡히다 보니까 그 유동 인구가 사용한 그 양도 우리 도민이 사용한 양처럼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예.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은 게 지금 되고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313리터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사전 정보 없이 건장한 두 청년에게 2리터짜리 물병을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시면서 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생각이 되죠? 성인 기준 1년 정도 먹는 양이 되지 않을까? 몇 리터 정도로? 한 200리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옮기신 물의 양은 정확히 312리터입니다. 제주도 1인당 물 사용량이 바로 313리터가 됩니다. 이 청년 진짜 놀란 모양이네요. 1년인 줄 알았는데 하루니까. 물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을 좀 드셨나요? 예. 네. 놀랐네요. 너무 놀라서 하루 1일 양이라고 하면은 양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2리터 물병으로 환산하면 약 150병이 되는 양. 제주 도민들의 물 사용량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될까요? 한 주부의 일상 속에서 실험해 봤습니다. 하루에 네. 물 얼마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1인당요? 네네.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쓰지 않을까요? 313리터 쓰고 계십니다. 먼저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데요. 싱크대 가득 설거지감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썼던 거죠. 경희 씨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수돗물을 틀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분 44초. 경희 씨는 물을 얼마나 썼다고 생각할까요? 방금은 네. 몇 리터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아, 느낌상 설거지만 한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얘가 만약에 셋을 때 하나 정도 썼다 생각하면 그게 하나가 한 3리터? 그럼 이제 물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볼까요? 3리터짜리 비이커에 물을 받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비이커를 바꾸면서 동일한 시간 동안 물을 받았더니 4분 만에 45리터짜리 양동이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결국 설거지 한 번에 90리터의 물이 하수구로 흘러간 셈입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놀랄 수밖에 없죠. 어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정말. 와, 내가 물을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틀어서 했는데 지금 이거 받아 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쓴 물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죠. 보통 하루 세 번 하는 양치질에는 물을 얼마나 쓸까요? 맞아요. 평소처럼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고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한번 양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물의 양을 측정해봤더니 1분 만에 7리터 물을 썼습니다. 결국 한 번 양치에 14리터의 물을 쓰고 있네요. 대략 하루에
42리터 정도 양치하는 데만. 그러네요, 양치하는 데만. 충격적이에요, 진짜로. 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썼던 물이 이 정도 양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얘가 옛날 습관이 가끔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양치할 때도 그냥 막 틀어놓고 하고 설거지 할 때도 뭐 설거지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솔직히 그냥 틀어놓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아, 앞으로는 진짜 생각을 진짜 해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일부러 세제할 때는 그 작은 통에다가 세제물을 따로 받아두고 세제해서 한번 한 다음에 2차로 할 때는 그때만 이게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양치할 때도 필리 양치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랑 신랑한테도 양치컵을 꼭 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필리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저희들 물을 아껴 쓰면 실적으로 그 지하수 개발을 그만큼 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왜 물을 사용하면 그게 하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처리장이 요즘 포화 상태라서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까지도 안 하게 되는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자 입장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지하수를 보전한다거나 아니면 하수 발생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대로 물 전략을 실천해 주시면 이런 효과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편리하고 흔하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요? 소중한 제주의 생명수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물 절약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제주의 물을 아껴줍시다.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더 해볼 것이 관광객이 쓰는 물도 우리 도민 1인당 물 사용량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들도 많이 됐었는데 대형 관광시설에서 앞으로 물의 양을 관리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물을 낭비를 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을 절약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물을 절약을 하면요. 자연보전은 마찬가지고 하수처리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이 줄어들어서 행정을 통해 나의 복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제주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제주물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우리 갑부 네 후니 씨가 준비를 하신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 제주 갑부님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제주 여성 영화제가 벌써 20회째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제주 여성 영화제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윤홍경숙 집행위원장님도 동시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한 아이가 태어나고 20회가 지나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하는 의미로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에게 대묻죠.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제주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 성평등을 위해 20년간 꾸준히 분투 노력해온 제주 여성영화제와 그리고 윤홍경숙 집행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면 성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은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인데요. 이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걸음을 여성영화제 20회째입니다. 네. 네, 집행위원장 윤홍경숙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여성영화를 처음에는 겁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여성영화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는 여성영화제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역량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해보자 겁 없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7편의 영화를 갖고 제주 여성영화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간도 9번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영화제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제주 여성영화제.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네. 살펴보고 또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회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토론하는 토론회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상영했던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작품을 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이 변화한다. 어떤 의미죠? 변화 없이 변화한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변화를 일구어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리의 굳은 의지를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해줄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화로 전해집니다.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한 권의 책보다 한 번의 토론회보다 아주 쉽고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영화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여성이 만든 여성의 관난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영화를 보면서 성평등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저희는 여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위가 아닌 동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성평등을 향한 연대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주 여성 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주 여성 영화제는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나 다 함께 신명나게 춤출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제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연대를 응원합니다. 소담하게 담아낸 정원,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정원이란 의미는 그 집 안에 뜰과 꽃을 의미하는데 이제 제주도라는 그런 제가 지내는 이 땅이 저희 집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그림의 소재는 그 집안에 가꿔져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소재를 작업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제주도라는 정원을 그리고 싶은 이제 마음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흔히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채워넣는데요. 근데 이 정원이란 개념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그 사회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화도 반영하고 체제도 반영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정원을 가꾸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뭐 꾸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신공항도 있고 막 이런 제주도에 여러 가지 고자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 시대적인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뭐 제주도민들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좀 믿는 편이에요. 매일 보는 풍경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전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숫자 0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숫자 0의 의미를 풀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무한으로 확장되는 숫자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으나 중심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신기했고 하나의 사운드를 통해서 네 개의 영상이 나가는데 사운드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을 언급하거든요. 단어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검색 화면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단어가 가진 극과 극의 의미를 네 개의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어떤 개념들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숫자 0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숫자들 속에서도 그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0과 같은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는 않은가. 0을 중심으로 확장된 두 작가의 작업, 눈과 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하던 마리아 사랑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 사람들 탐정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제 거 맞는 것 같아. 사진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믿는 간호사 윤영.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 모두 본인이 사진 속 주인공이라 믿는데요. 의심만 키우겠죠. 불법으로 찍힌 사진이 유출되어도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아닌 사진 속 주인공을 궁금해하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 영화는 그 현실을 낱낱이 비판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 영화 매기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제주 성평등 문화를 위해서 애써왔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모두가 또 이렇게 동등한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노력도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들의 연대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여성영화제 20회를 맞은 여성영화제는 지난 화요일을 개막으로부터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변함없이 변화해온 제주 여성영화제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성 영화제가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었는데 꼭 관심 갖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문화 소식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말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흐리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곳에 따라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5도에서 26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북동부와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아까 보니까 참 축제도 우리 제주에 주말에 많은 것 같습니다. 70리 축제도 있었고요. 또 책축제, 밭담축제, 습지문화제 같은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 태풍에 연기됐던 행사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썩 좋지 못해서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고 다시 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를 좀 축제로 즐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주말 계획하실 때 날씨 한번 잘 체크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18호 태풍 미탁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생해서 올라온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태풍이라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지금 전국이 난리라서 특히 우리 제주는 양돈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